일단 뭐 각종 지표를 보면은 그 임대차 3법 중에서 이제 2법, 그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 이 두 개가 이제 시행된 다음에 그 전세난이 굉장히 계속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임대차 2법에 어떤 부분이 이 전세난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그 임대차 2법이라는 게 계약갱신제는 전형적인 세입자 보호책이라고 보실 거예요. 전월세 상한제는 전형적인 임대료 상한제.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우리는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이렇게 이제 법률적으로 사회적으로 쓰고 있지만은 학술용어로 바꾸면은 세입자 보호책, 임대료 상한제예요. 먼저 임대료 상한제부터 말씀드리면 임대료 상한제는 뭐 그냥 교과서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효과가 나오는 게 이제 일단 가격과 공급이 부족해진다. 단기적으로 부족해진 거는 별로 없습니다.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아주 부족해집니다. 아주 부족해지는 물량을 그만큼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서 메우면은 문제는 없어요. 근데 보통 메울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물량이 줄어가지고 힘들어질 것이다. 물량이 힘들어지면, 물량이 적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뭐 탐색 비용. 최근에 우리도 아홉 명이 뭐한 아파트에 줄 서고 있잖아요. 그 나중에 추첨하고 이제. 베를린은요, 1700명이 줄을 섰습니다. 한 집에. 그런 현상들이 한 다른 몇 나라에 달 전에. 있었군요. 베를린이 세계 최초로 동결을 시켰거든요. 작년 말에. 그게 이제 위헌 판결 중에 있는데, 위헌, 그게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 어떻게 되냐 근데 베를린 1700대까지 그럴 정도로 이제 심각한 거예요. 공급이 없어가지고 고생하는 게.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품질자하거든요. 그래서 품질자는 뭐저 교과서에도 맨큐비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뭐 미사일 다음으로 가장 효율적인 도시 파괴 수단이 임대료 상한제로 할 정도고 뭐 그게 이제 스웨덴인가 그럴 거야 아마. 맨큐 경제학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 얘기가. 근데 그 정도로 이제 효과가 이제 좀 악영향입니다. 근데 포퓰리즘적으로 봐서 가격을 상한 씌워놓으면은 국민들이 좋은 게 아니냐. 보통 그게 이제 국민들 그렇게 인식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해보면은 서민들이 하여튼 공급 위축하고 슬럼화 때문에 더 힘들어진다가 일반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국가 전체적으로 쓰는 나라는 제가 알기는 없습니다. 일부 도시들. 미국에서도 한몇개 도시들이 그걸 하고 있고 하는데 그리고 또 모든 주택에 대해서 하는 나라도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모든 주택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택이 한 20, 30%?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 상한제입니다. 근데 임대료 상한제는 보통 너는 임대료 상한제를 지키는 주인이니까 내가 세금을 뭐 싸게 해줄게. 아니면 혜택을 주는군요. 우리처럼 다른 나라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충격이 더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하나가 세입자 보호책이 됐잖아요. 우리 2년 있던 거 4년으로 바꿨잖아요. 계약갱신 청구권에서. 2년에서 4년 바꾸면은 옛날에도 1년, 2년 바꿀 때 어마어마하게 충격이 있었거든요. 그런 충격이 이제 단기적으로도 오고 장기적으로도 거의 똑같은 효과가 옵니다. 이 세입자를 보호하면 보호해서 근데 보통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거는 임대인, 집주인도 같이 혜택을 주면서 보호하면은 공급이 줄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렇죠. 이것도 똑같이 공급이 주는 거야. 공급이 계속 주는 거예요. 아, 집주인이 더 힘들어졌어요. 그럼 투자를 줄이게 되고, 그럼 공급축이 줄게 되고. 그다음 세입자, 어차피 얘는 계속 있어요. 계속 있으니까 내가 이제 뭐 집수리할 그 필요 없어요. 집수리 안 해도 계속 있으니까. 또 하나는 이제 임대료 상한제하고 세입자 보호 강화되면요. 원래 수요가 요만큼이었는데 전세나 월세 수요가 이만큼으로 늘어납니다. 싸니까. 그래 보호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EU에서도 나온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거기 살던 사람 이 계약 기간 끝날까지 때는 좋은 정책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이 신규로 사는 사람한테는 지옥 같은 정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지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제 2년 더 살게 됐잖아요. 2년 지나서 어차피 쫓겨나야 되는데 뭐또 새로운 이상한 법이 나오지 않는 한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집으로 가야 될 겁니다. 전세를.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단기로 봤을 때둘다 나쁘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다 이렇게 해보면은 특히 이제 세입자 보호 이런 거 하면은 뒤돈거리가 왔다 갔다 해요. 우리 벌써 생겼죠? 아, 이게 교과서에 다 나온 얘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외국에 해보니까 그 키먼이래요. 열쇠 대금. 자, 이 집에 들어가면 임대료는 원래 못 받아요. 법으로 못 받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열쇠 주면서, 열쇠 값을 안 줍니까? 그럼 뭐 내가 한 5개월치 주겠습니다. 한뭐 500만 원, 1000만 원 주는 거고. 그다음에 싱크대 같은 거 벽지 색세로 하면 옛날 집주인이 해줬잖아요. 라고 했는데 뭐 이러면 그건 당연히 제가 부담해야 되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뇌물도 있고요. 또 하나는 뇌물까지 간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우리도 그런 게 있죠. 집 비워주려면 2천만 원 내놔 뭐 이러고 이사비도 내야 되고 지금 뒷돈. 국비도 알아서 내줘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생기는 거예요. 블랙마켓이.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임대료의 관리비가 얼마가 적정합니까? 관리비는 임대료 아니죠. 네. 아마 정부에서도 아파트에서 알아서 내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뭐 내가 다주택자고 거기 우리 임대를 주고 있잖아. 내가 세를 주고 있어요. 근데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비고 제가 또 관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새로운 명목이 생긴다. 명목을 항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빌딩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습니다. 임대료는 월 예를 들어서 뭐 비싼 건 아주 10만 원인데 네. 관리비가 2만 원짜리가 있고요. 네. 임대료는 5만 원으로 속였는데 관리비가 7만 원짜리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은 거죠. 네. 그렇게 또 나올 수 있구나. 아, 뭐 돈을 뜯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뜯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지금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고 교과서에 그 사례들이 쭉 나와요, 그냥.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사회에 벌어질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집주인하고 싸움도 많아질 것이고요. 그렇겠네요. 와. 최근에 이제 임대차 뭐 입법이 이제 통과되고 나서부터 물론 그 이전부터 지속돼 왔습니다만 이제 그 전세값 상승 이게 쭉 되어가지고 이제 75주 연속 상승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세 수급 지수도 뭐 역대 최고다 이런 이제 통계치가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그 과거에도 이런 정도 사례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게 이번에 처음 있는 현상이 좀 궁금하거든요. 2023년 이때도 많이 올랐습니다. 아. 2010년 이때도 좀 올랐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폭등세, 2000년대 초반은 폭등세에 가깝고요. 네. 그때는 IMF에서 회복되면서 모든 게 올라가니까 회복됐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가 2010년대, 2008년부터, 그때는 좀 특이한 게 매매가는 안 오르는데 전세가는 올랐습니다. 네. 지금하고도 또 비슷한 상황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뭐 부동산은 다 끝났고 망한다. 네. 집 사는 놈이 바보다. 네. 뭐 그럴 때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전세로만 가는 거예요. 네,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전세가 올라가는. 역전세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도 하다가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됐죠. 근데 하나 인정해야 될 거는 이번 정부 들어서 전세값은 제일 안정적이었습니다. 역대 정부 중에서 거의, 네. 거의 제일 뭐 IMF만큼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 거의 제일 안정적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KB 지수를 한번 뽑아 보니까 이번 정부가 17년 5월 달에 출범했거든요. 네. 7월 달까지 전세가 상승률하고 7월부터 11월까지 상승률 보면은 이게 훨씬 많아. 아. 그러니까 한 3년, 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기가 막히게 거의 뭐 평행입니다. 네. 그다음부터 폭등으로 나타납니다. 아. 그게 참 신기하죠. 예. 그 보시면 하다가 이게 쫙 올라가거든요. 네. 야, 이거 임대차 입법이야. 그냥 임대차 입법이에요, 그냥. 아~ 다른 변명은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한번 다시 매매다, 전세나 다 같이 보면은요. 임기 한 1년 차까지는 매매나 임대나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서울이. 네. 다른 또 대도시에 비해서. 그러다가 그다음부터 계속 꼬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전세는 최근에 뭐 어마어마하게 됐고 이제 전세 수급 지수라는 건 사실 뭐 과거에는 중요하게 안 맞습니다. 네. 0에서 200까지인데 네. 100 미만이면 뭐 지금 이제 매수자 우위구나. 네. 100 이상이면은 매도자 우위구나. 근데 뭐 190을 넘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거의 뭐 끝까지 간 거예요, 이제. 네. 100 이상 이제 뭐 구할 수도 없다. 네. 그런 상황. 그리고 9명 줄 서고 뭐 요즘은 줄 서는데도 야, 집 보러 왔는데 니네들이 빈손으로 왔어. 이런 얘기가 합니다. 집 보는 요금도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회사생활 뭐 이렇게. 뭐 그 정도로 이제 그 수급지수도 최악이 되고 그러니까 네. 그런 게 부각이 됐죠. 네. 수급지수 자체는 사실 뭐 그게 뭐 몇 포인트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 그런데 문제는 내년과 아까 말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년하고 내후년 동안 이제 서울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 옛날보다 더 줄어든다. 예, 예. 그러면 지금의 전세 뭐 대란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이 전세 문제가 내년 후년에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높다라고 봅니다. 아. 일단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 살아 있고 네. 그럼 이 사람이 2년간은 다 한 번씩은 더 버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아. 원래는 2년마다 이렇게 손바뀜이라면은 그 물량을 또 2년 되는 사람 사고 그래서 이 한 텀이 다 돌아갈 때까지 4년 텀이라는 게 네. 돌아갈 때까지는 물량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2년 그러니까 7월 기준으로 2년 2022년 7월까지는 아마 극도로 불안한 물량. 네. 근데 뭐 지금의 혼란보다는 약간은 완화될 거예요. 네. 사람이 더 적응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좋아진다는 건 아니고 네. 이제 극도로 혼란했다가 약간 혼란 상태에서 가다가 이게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또 그게 좀 안정이 되겠죠. 2년 지나면은. 네. 근데 문제는
2년이 지나거나 이건 세입자 보호와 관련된 효과고요. 예. 임대료 상한제 관련 효과는 장기적으로 더 나빠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한 3년 지나서부터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예. 그러면 2년간은 안 좋았다가 좀 숨통 트였다가 3년 지나부터 또 뭐 더 안 좋아지는 이런 상태로 갈 텐데. 근데 다행히 한 5년, 6년 지나면은 3기 신도시 물량이 있으니까 네. 거기서 좀 쏟아지면 안정이 되지 않을까. 네. 뭐 수요 공급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장기적으로 공급 위축되는 거는요.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전 세계 어떤 연구를 보더라도 임대료 상한제가 공급을 축소시키고 품질을 저하시킨다. 네. 그건 교과서처럼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과거에 1990년대 1년에서 2년으로 이제 연장했을 때도 한 7개월 정도 가니까 안정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우리 그래서 좀 지켜보자. 라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뭐가 다르죠, 그때? 7개월이면 뭐 몇 달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지켜보는 건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별로 신뢰성은 그 자체로 봤을 때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근데 그때는 이런 게 있었어요. 91년부터 집값이 마이너스로 돌아갑니다. 그때 200만 원 그 건설 때 일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그 전에 대략 한 32%가 올랐거든요. 네. KB 지수로 봤을 때. 네. 91년에 마이너스 3%인가로 떨어집니다. 예. 30몇% 오르던 게 마이너스로 가요. 네. 이게 공급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2025년, 6년 빨라도 그때부터 네. 공급이 터지는 거고 이 자체는 뭐 특히 그리고 우리 뭐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모든 주택에 규제를 하기 때문에 예. 공급 감소 효과는 더 클 거라고 봐요. 그러면 예. 서민들이 물량 구하는 게 더 어려질 거라고 봐요. 그 3기 신도시가 내년부터 뭐 사전 청약한다. 청약하는 거죠. 그 이야기 나오는데 사전 청약을 하면 이제 매매 수요는 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세 수요는 더, 전세 수요는 더 늘어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게 그런 일을 옛날에도 한번 우리가 겪었는데 네. 그, 한 10년 전에 그 보금자리 주택 있죠. 네. 그때는 경기도 안 좋을 때입니다. 네. 그 금융위기 탈피하고 유럽재정위기 막 와중에 뭐 정부에서 보금자리 주택 해준다. 그래서 사전 청약을 했어요. 네.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데 하여튼 사전 청약, 시세보다 무지 싸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전세로 돌아선 거예요. 그 주변에. 네. 그러니까 또 전세가 난장판이 되었고. 네. 그 다음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서울 인구가 가구가 급속히 느는 거는 저는 한 뭐 원래 가구 수는다. 그게 하나가 있지만 그것 외에 최근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로또 청약 준비. 네. 하려면 서울에 집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갖고 그러니까 있어요. 무조건 전세든 뭐든 들어와 있어야 돼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팍 늘어난 게 있고 네. 또 하나는 청약자가 네. 이것들도 언론에는 별로 안 나왔는데 청약자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갑자기 뭐 2,600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청약자가. 네. 왜 이렇게 그거 어디서 다 나왔을까요? 아마 선생님 자녀분들이 분가해가지고 네. 독립세대 만들어서 청약통장 만들어야잖아요. 예, 예, 예. 그 수요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예, 실제 예. 수요는 아닌데 예. 야 로또 청약 맞으면 은 야 5억 10억이래 보는 게 예. 야 아들아 너도 34세니까 예. 야 이거 분리해가지고 세대 분리해서 청약이라도 가입해라 뭐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예. 그리고 무주택 뭐 몇 년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점수. 그 아주 왜곡된 형태의 뭐 가구수 증가 같은 게 나타난 거죠. 네. 이 사람들이 또 어딘가 다 살아야 돼요. 네. 다 살면은 전세 수요가 그때 보금자리 사전 청약했듯이 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제 경기가 좀 꺾였을 때 근데 뭐 지금 이제 사전 청약이라든가 3기 신도시 대기 수요가 전세로 상당 기간 남아 있어야 돼요. 네. 이제 그것 때문에도 이제 전세 수요가 많은 상태. 아, 네. 전세 공급은 네. 계속 줄은 상태. 네. 그 단기적으로 충격받아 줄은 상태. 네. 수요는 조금씩 늘은 상태. 네. 그리고 서울에서 분양 받으려면은 그 점수 그 뭐 점수가 그렇게 하면 15년 무주택 해도 뭐 그 네. 계속 많아야 되고 그래서 좋은 점은 있는 것 같아요. 부모 모실 사람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그 점수 채우는 것들 때문에 전세 수요는 계속 오히려 늘은 상황, 네. 공급은 주는 상황. 네. 가격은 전세는 이제 계속적으로 그렇겠네요. 올라갈 네. 수밖에 없는 상황. 아. 그렇죠. 3기 신도시는 몇 년부터 그게 입주가 시작되죠? 뭐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네. 뭐 그리고 6년 뭐 이렇게 하는데 2025년쯤 되면 아마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한 단지 정도. 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정부도 원래 그 숫자 못 나오거든요. 네. 그 숫자 나오려면 한 제가 보기엔 한 10년 걸려요, 보통. 네. 근데 아무리 빨리 하면 한 7, 8년 걸리는데 그럼 너무 오래 걸리니까 희망 고문이니까. 그 이제 정부의 11월 19일 전세 대책 보면은 뭐
다세대주택 또 뭐 빌라 같은 예. 그런거나 또는 뭐 호텔 같은 예. 걸 개조해가지고 예. 이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당비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반 시민들 주변에 분 만나보면은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얘기가 많고 이제 좀 업계라든가 이쪽에 있는 계신 분들은 짠하다는 얘기가 제일 많습니다. 짠하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몇만 채씩 막 굵직굵직하게 풀어주면 할 게 많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정부 입장은 다주택자고 뭐 투기꾼이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장담하는 게 뭐 한남 뉴타운이라든가 반포, 음마, 잠실 이런 것들은 잠실은 좀 다를 거야 아마 압구정. 네. 이런 거는 그쵸. 돈 많이 번다라고 알려져 있죠. 네. 이번 정부가 아니고 다음 정부도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타겟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네. 이런 데 풀면서 임대주택 더 많이 공급할 수도 있고 돈을 더 많이 빼서 지을 수도 있는데 네. 정부에서 하던 그런 신념이 이런 큰 걸 놔두고 네. 자꾸 변죽을 울리는 호텔 야 호텔로 개조해서 짓는다고 비난하니까 그 매치 안 돼요. 그럼 매치 안 되는 거 왜 나 안 돼? 뭐 하여튼 그런 반응도 있어요. 네. 그 호텔이라는 게 굉장히 품질이 떨어지는 주택이에요. 네. 주택으로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진국에서 호텔을 개조해서 주택으로 만드는 게 많습니다. 그 호텔 컨버전이라는 데 그거는 굉장히 네. 수익이 되는 사업이에요. 네. 원룸이 아니고 네. 방 한 대여섯 개 들어가지고 아. 50평짜리. 그 맨하탄에 호텔이 거의 없어졌어요. 2000년대 중반부터. 네. 호텔 맨하탄에는 한 400불 주고 사도 들어가도 아마 바퀴벌레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 그런 그게 다 호텔이 주택으로 바뀌었어요. 고급 주택. 그럼 호텔과 주택은 기본적으로 이게 비슷하잖아요. 그 예, 근데 미국 입장에서. 근데 다르다면서요 또. 근데 우리는 여러 개를 거기 50평짜리 만들면 돼요. 네. 우리는 6평짜리를 이제 네. 100개, 200개를 만들잖아요. 네. 중복도잖아요. 중복도 복도인 건물은 네. 기숙사 외에는 안 씁니다. 아. 아파트도 중복도 안 써요. 네. 맞바람이 안 치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불편한 주택이에요. 한쪽만 보이죠. 네. 네. 그게 이제 그래서 대학교 기숙사는 어차피 뭐 거기서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잠깐 자고 가는 거잖아요. 기숙사에서 뭐 하루 종일 버티고 이상한 놈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기숙사 같은 경우에 중복도를 쓰지만 아. 아파트는 적어도 편복도는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편복도는 아니고 중복도에 깔아놨다. 그리고 서울 시내 뭐 그때 한번 시범사 방어보니까 입주 안 돼가지고 또 난리인 지역도 있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가격이 맞으면 뭐 좋긴 좋지만 다시 이제 짠하다는 얘기로 돌아가면은 네. 큰 거나 또 여기 100개, 뭐 200개, 500개, 1000개 이렇게 모아가지고 숫자를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 모든 전세난이나 매매가의 출발점은 폭등의 출발점은 아파트였습니다. 네. 살만한 대단지 아파트. 네. 그거는 손 절대 못 대게 하고 나머지만 계속 하는 거잖아요. 네. 뭐 가로주택 경쟁비 사업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좀 그렇다. 네. 그리고 네. 공급 효과도 생각만큼 안 나온다. 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컨버전이 진짜 어렵습니다. 네. 일단 집집마다 우리는 뭐 상하수도는 연결되었잖아요. 네. 상가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상가가 예쁘게 한 층에 다 빠져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보통 여기 몇 명 사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비어있고 네. 이거 몇 명 어떻게 보낼 거예요? 네.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은 좀 이렇게 잘하기 때문에 알바게 할 겁니다. 네. 니네들이 이거 컨버전해서 주택으로 하고 싶으면 야 내가 3억에 분양받았는데 5억은 줘야지. 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생각만큼은 안 될 거예요. 그게 매입임대 서울에서 매입임대 하면 한 채 한 5, 6억 깨지거든요. 네. 5억 잡아서 만 채 하면 얼마입니까? 5조입니다. 네. 그 만 채, 서울이 400만 채예요. 만 채 정도를 왜 기준으로 삼는가 하면은 어떤 지역에 만 채 딱 공급하면 가격이 확 떨어져. 네. 그 한 몇 년이나 또 만 채 공급하면 예. 또 떨어져. 예. 그래서 만 채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면은 쫙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만 채 5조잖아요. 서울시 전역에 만 채 뿌려봐요. 25개국으로 나누면은 아마 천 채씩도 못 가잖아요. 네.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게. 네. 그게 또 하나는요, 네. 우리가 이제 교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공임대주택을 그렇게 막 늘리면은, 서민들의 생활이 좋아질까, 나빠질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근원적인 질문이죠. 예. 교과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싸게 공급되면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줄어요. 네. 그렇게 짠하겠죠. 예. 그러면 전체 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이 지으면서 늘어나면 괜찮은데, 예. 전체가 줄어요. 아. 공공을 계속 많이 늘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아주 많이 늘리면 돼요. 아주 많이. 아주 많이.
지금 우리나라 임대시장을 보면은 한 85%가 개인이 공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15%가 네, 국가가 하고 있고, 네. 공공이 하고 있고. 15%를 따블로 해도요. 네. 이쪽이 안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쪽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두 개 뭐 다 조합을 조화롭게 하면 되는데 네. 세계 최초로 그런 길을 갈 거예요, 아마. 그리고 선진국 중에서 북유럽은 과거부터 스톡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랬고, 영국도 네. 많았거든요. 영국은 80년대 후반에 공공임대주택을 200만 호를 팔아버립니다. 네. 공공임대주택이 놔두니까 낙인효과에 문제가 너무 많다. 자기 집으로 가져가라. 네.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 게 훨씬 낫다는 네. 연구 결과가 많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선진국의 연구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요, 공공임대주택 짓는 것보다 주거비 보조가 낫다라는 쪽으로 가 있습니다. 한 95% 이상의 연구는 다 그쪽을 지지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은 다 보조금 지급, 주거 보조비 네. 그쪽으로 가 있는 거죠. 그 이제 저금리 속에서 이제 보유세 부담이 느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전세가 예. 월세로 많이 바뀌고 있고 예. 또 월세가 가격이 오르는 이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세입자들이 부담이 좀 크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어떨까? 이런 대책에 좀 뭐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뭐는 대책은 없을까요? 이제 일단 가장 큰 거는 그 바뀐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전세 월세화는 오래됐습니다. 오래돼가지고 이제 저금리가 유지되니까 네. 집주인 입장에서 은행에 맡겨놔도 뭐 물가 상승률도 못 받는다. 네. 그래서 월세로 바뀌는 건 오래됐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월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월세로 많이 갔단 말은 월세 공급이 많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네. 월세 가격은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전세보다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월세는 최근 한 10년 동안 거의 안정적이에요, 서울이. 네. 아, 10년 동안. 근데 최근에 올랐어요. 아. 예. 8, 90일 때. 네. 엄청 올랐던데요, 월세도? 그 왜 그런가 하면 전세에 밀려난 난민이 월세로 와야 될 거예요. 예. 네. 그 이제 전세가 모자라고 전세에서 밀려난 사람이 월세로 오니까 올라가는 거. 네. 뭐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네. 전세에서 월세, 강남 아파트가 전환할 때는 뭐 한 월세 전환율이 2%, 3%예요. 네. 자, 근데 그 다가구 주택의 지하방. 네. 전환할 때는 8%입니다. 7%, 8%. 아, 그게 서민들이 예, 힘들어지네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전장치를 하는 게 좋지 않냐.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 안전장치가 어떤 건가 궁금했어요. 공급이 제일 중요해요. 아, 일단 공급인데 공급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전세난 월세난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할 필요는 없고 임대주택이라 표현할 거예요. 네. 전세 쪽을 보면은 전세든 월세든 기본적으로 다주택자 규제를 풀면 공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양도세로 가야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양도세에다 네. 대출 규제까지 다 대출, 들어가는 건데 네. 양도세하고 이제 종부세. 근데 그것들을 정부에서는 안 할 거니까. 네.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주면 이 사람이 투자가 늘어가지고 공급이 늘고 사회 전반적으로 좋아진다. 네.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고 저는 계속 교과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겁니다. 웃음>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건 교과서에는 없는 얘기인데 전세난을 해소하는 방법은 단기적으로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 쉬운 방법이 전세 공급 늘리고 전세 수요 줄이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공급 늘고 수요 줄었으니까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네. 하방 압력으로. 네. 공급 늘리는 거 아주 쉽습니다. 집을 짓는 건 아주 오래 걸리고 네. 월세 내놓는 사람 집주인한테 야, 너 전세로 바꾸면은 양도세, 보유세 다 면제해 줄게. 아, 한 3년간. 네. 한 2, 3년간 혼란이 극심할 거니까. 네. 2025년 되면 공급이 확 늘어나면은 그때는 해결되잖아요. 네. 공급이 늘어나니까. 야, 한 3년간 너 월세를 전세로 하면은 3년간 뭐 다 합쳐줄게. 갑자기 전세 공급량 엄청 늘 겁니다. 네. 이제 월세는 남거든요, 사실. 네, 네. 살짝 남아요. 네. 공급을 확 늘릴 수 있죠. 네. 또 하나는 이제 전세 수요를 줄이는 방법. 네. 야, 니 지금 뭐, 너 돈에서 1억만 더 주면 집 살 수 있지. 근데 대출 없어서 못 사잖아. 네. 대출 줄이면 돼요, 주면은. 네. 주면은 집을 사기 시작하면은 매매 수요로 바뀌는 거예요, 전세 수요가. 네. 근데 집값이 오르니까 정부가 선택하기 어렵겠는데요? 아, 근데 딜레마네, 또 파는 사람은 지금 이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팔아야지 살 거 아니야. 네. 다주택자 팔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한 3년간 너 유예. 예. 여기서 수요 공급에 따라 가지고 전세 수요가 확 줄어들고 네. 전세 공급이 확 늘어나죠. 근데 이번 정부는 못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처음부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안 하겠다니까요.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이거 하면은 몇 달 만에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네요. 해결책이 되겠는데요. 근데 정책의 툴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좀 더 근본적이고 교과서에 맞는 정책이잖아요. 네. 아, 근데 갑자기 호텔 바꾼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시장에서는 야, 정말 짠하다. 경제학 수업을 보통으로만 들으셔도 이런 정책을 만들 수 있는데 이번 정책은 이번 정부는 못하는 거예요. 네. 자기들이 그걸 다 막아놨기 때문에. 아.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그 고통이 서민한테 나가요, 서민한테. 네. 그 지난번에 임대차 3법고 이제 즈음해서 교수님께서 이거 이제 통과되면은 아마 전세 난민이 나타날 것이다 네. 예측을 하셨는데 네. 그 시기가 사실 그때는 이렇게 빨리 올 줄을 아마 예상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빠르지 못. 지금 이미 전세 난민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엄청 나타났죠. 수도권으로 벌써 확산되고 있고 계속 확산되더라고요. 제가 어떤 지인이 신문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 2018년 5월자에 제가 인터뷰한 신문인데 네. 2-3년 내 임대료 폭등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대요. 제이노믹스 1년 평가 이래가지고 예, 예. 그래서 저도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하락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때도 2-3년이라 그랬구나. 예. 근데 지금 문제는 사실 2-3년 내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지금은 시작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집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합니다 이제. 예. 그 선진국 사례들이 그거예요. 지금 계속 늘려도 시원찮을 바에 서울을 줄이겠다는 정책으로 가거든요. 예. 근데 한 5년, 6년 지나서 이제 신도시 입주하면은 뭐 저쪽이라도 싸게 나오면은 여기도 영향을 받으니까 네. 조금은 되겠지만 그전에는 아주, 아주 어려워질 겁니다. 세계 초유의 실험일 거예요.